네,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BJ 파리님과 지금 급하게 한번 정말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나. 준비된 게 아니에요. 네, 준비된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능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뵀었어요. 어디 진짜요? 뵀어요? 네, 옛날에 홍대에서 방송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는 것도 너무 예쁘시다. 실제로 봤는데 이거 네. 완전 너무 네. 예쁘고 너무 좋으시고 몰랐어요. 여친 진짜 정말 여자분이신 여자 네. 지금 여자분이시죠? 여자죠. 네 여자 너무 여성스러우세요. 너무 아, 예쁘신 감사합니다. 파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BJ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셨으면 혹시 뭐 그게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워낙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요럴 때 왔는데 네. 그때 약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 그때는 그냥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네.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도 나오고 해서 해보다 보니까 게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아, 됐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리수가 이제 나오면서 아, 나도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섰어요. 아, 아, 근데 그러셨구나.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할 때 파니 씨는 그냥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외모시고 목소리시고 딱 그렇잖아요. 여자분 같아. 진짜 딱 여자라고 근데 해도 돼요. 그거를 굳이 방송에서 공개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아, 처음에는 제가 숨기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계속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팬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네. 솔직하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방송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 뭐 대학생활 휴학을 너무 길게 했다든지 그 방송을 하면 할수록 약간 저에 대해서 좀 너무 숨기는 게 약간 죄책감도 들고 좀 그리고 네, 좀더 가깝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네. 큰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마음이 너무 정말 예뻐요. 네. 네, 너무 착하신 것 마음이 너무 같아요. 예쁘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랑 어떤 컨텐츠를 주로 방송하시나요? 아, 제가 피아노를 예전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피아노를 구입하게 돼서 네. 이제 피아노로 연습한 곡도 들려드리고 또 와, 여러 가지 괜찮다. 소통도 하면서 또그 외에 다양한 아직 다른 컨텐츠는 많지는 않은데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아프리카 방송이 뭐 사실 컨텐츠라고 해봤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네, 그죠? 같이 뭐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놀면 그게 뭐가 됐든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과 저희가 이제 네. 가장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부분인 혹시 그 거잖아요. 뒤에 피아노 잠깐이라도 쳐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짧게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평상시 자주 치는 곡인데 네. 이루마의 5월 27일이라는 곡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 정말 영광스럽다. 네. 박수. 근데 아, 좋습니다. 네? 실물이 있어요. 아, 실물이 훨씬. 야, 진짜 보는 순간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뭔가 이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네요. 앞으로 이제 뭐더 하시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가 안 아, 나오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있어요. 지금 잠깐 안 나오고 아,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 베스트 BJ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음향 상태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베스트 BJ 되셔서 정말 네. 기쁘시다고 하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아, 어떻게 끝났어? 아, 망했어. 잘 못했죠.